전정 선수가 첫 번째 세트를 잡았고, 아마 많은 분들 그 궁금해하실 러커가 중간에 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 그 상황을 봐야 되느냐는 잠시 후에 공식적인 한 3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그 받은 그 내용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저에게 전달되면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플 쪽에서 한번 그 장면 다시 보도록 하죠. 네. 이재성 선수가 준비한 전략 자체가 올인이죠. 예. 결국 올인이라는 것은 그 유닛 한 개 한 개가 더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변태되고 있는 이 러커 세 개, 러커 세 개가 같이 가서 공격했어야 될 것을 두 개밖에 하지 못했죠. 근데 이게 뭐 버그냐 아니냐의 어떤 버그는 버그죠. 근데 어떤 그 룰에 어긋나는 어떤 그 버그냐는 부분이 이제 뭐 잠시 후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었고, 사실 이런 그 맵적인 버그는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가 저 위치에 있게 되면 스케럽을 안 쏜다거나, 그렇죠, 드래곤이 포를 안 쏜다거나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맵적인 어떤 지형적인 버그가 반드시 존재를 하는데, 예, 룰적인 부분은 뭐 이따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아직까지 심사하는 이에 대한 어떤 그 의견을 중입니다.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때는 저런 일이 이제 굉장히 흔하게 발생한 일이 아니었고, 지금처럼 아주 경기 초반에 발생을 해서 경기의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선수들도 그런 상황 자체를 그냥 어떻게 표현을 익스큐즈 뭐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제 가고, 예, 또 이제 중반 이후에 저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뭐 오버로드에 태웠다 내린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선수들이 스스로 이제 해결을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넘어간 일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특수 상황이긴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만약에 그 규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어떤 심판의 권한도 좀 강화된 상황에서 융통성 같은 게 이제 발휘될 수도 있다고 보긴 보는데, 결정적인 것은 이재동 선수가 PPP를 또 안 쳤고, 예. 네. 그러니까 뭐 게시판 그 뭐 PGR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도 버그냐 아니냐, 지형이기 때문에 버그라고 보기 어렵다, 버그여서 경기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은데,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뭐 저희도 이게 그 공식 경기에서 참 그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 자, 잠시 후 어떤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면, 근데 하여튼 뭐 그 승패에는 뭐 지금까지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지금까지 상황을 본다면 경기를 이제 2세트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경기의 뭐 규칙에 보면은 이제 경기의 일부로 인정이 되는 버그 같은 건 이제 히드라의 러커 변태를 이용해서 넘기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허용이 되는 버그인데, 예. 글쎄요. 아니, 이거하고는 지금 뭐 상관이, 상관이 없는데, 예, 예. 별 상관이 없죠. 예. 뭐 어쨌든 본인이, 네, 이재동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예. 이의 신청을 만약에 했다라면 분명히 그게 이제 경기 규칙이 어떻게 판정이 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분명히 경기에 큰 영향은 줬거든요, 분명히. 네. 그 모든, 예, 것이 뭐 작전에 동원됐으면 뭐 가정입니다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하지만 이미 결과는 남았고 과정에서도 이재동 선수는 경기 중단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이재동 선수가 뭐 PPP를 쳤는데, 예, 그런 정도 버그는 게임 상에서 어떤 PPP를 칠 수 있는 정도의 버그로 간주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뭐 이렇게 뭐 징계를 뭐 주의 같은 걸 약간 받는다든지, 예, 아니면 뭐 강하게 그 판정을 내리면은 뭐 실격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뭐 하거나 아니면은 재경기 선언을 하거나 뭐거나 뭐 되겠으나, 아무튼 이재동 선수가 PPP를 안 쳤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예, 경기 결과가 그냥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현재 양 선수들은 모두 경기 준비를 이제 끝낸 상황입니다. 이제 투원으로 맵을 바꿔서 진행할 텐데, 자, 경기를 이제 2세트를 뭐 2세트 가면 뭐 2-0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3세트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경기를 이제 바로 토킹할 거예요. 선수들은 경기 준비를 끝냈습니다. 네. 자, 그 1경기 러커 부분에 관련해서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이제 진행에 따라 그 두 번째 세트로 이제 곧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결과에는 뭐 경기력을 뭐 뒤집는다는 거 뭐 그런 판정이, 그런 언급은 지금 없는 가운데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거듭 말씀드린다면 저희도 중계진 3명은 그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언급을 심판으로부터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뭐 어쩌면 뭐 이재동 선수는 뭐 경험이 많은 선수답게 뭐 이런 상황에 그 측면에 대해서 계속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예, 머물고 막 미련이 생기고 화가 나고 막 이러면은 이 경기 상 경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동 선수 굉장히 그 냉정하고 예, 뭐 이런 그 경험 많고 이런 선수답게 일단은 1경기를 잊고 예, 2경기에 임하는 모습이에요. 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선수들은 다 경기 준비를 끝냈습니다만은 그 첫 경기 1세트의 판정 부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진짜 뭐 결과는 현재 잠시 선수들이 경기를 2세트 진행하지 않고 잠시 대기를 해달라는 지금 요청 선수들에게 채팅창으로 대기해달라는 지금 메시지가 갔고요. 방금 얘기된 심판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듣고 2세트로 넘어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나 봅니다. 저희도 지금 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대화창이에요. 대화창인데 그대로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일단 잠시 경기는 그 중단을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는 것 잠시 그 정규직진 상황 한테고요. 그리고 심판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다음에 경기 진행할 텐데 이재동 선수는 뭐 1세트 아무튼 당사자인 이재동 선수는 네. 1세트 그 러커 관련해서 이의 신청이라든가 그런 뭐 의견이 있느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은 없다고 그랬어요. 네. 네, 1세트에 대해서 크게 이제 개의치 않는 그런 모습이고 네. 네, 무엇보다도 지금 준비되고 있는 2세트에 대해서 네, 집중하려는 모습인 네. 것 같습니다. 경기 중에도 PPE를 선언하지 않았고 중단 요청하지 않았고 경기 후에 뭐 다른 의견이 있느냐 이렇게 그 이재동 선수에게 물었는데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없다고 예. 얘기했습니다. 아니요라고 지금 그대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굉장히 예. 이재동 선수 쿨하게 예, 내가 그냥 운이 나빴다. 뭐 경기하다 보면 운 좋을 때도 있고 운 나쁠 때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이 나빠서 1경기 졌을 뿐 2, 3경기 이기면 되지.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자, 2세트 투원으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만은 네. 네. 자, 그럼 일단, 경기를 먼저, 진행하는 것으로, 경기를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1세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분께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경기하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뭐 이야기를 듣거나 이 분위기라든가 1세트 때 경기 진행 상황을 봤다. 이제도 그냥 경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게이머들끼리 이제 흔히 농담 재미난 이런 표현으로 아까 그 러커가 그렇게 된 상황을 러커가 껌 밟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이재동 선수도 운이 나빴다. 내가 좀 재수없게 뭐 좀 밟았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훌훌 던져버리고 여태까지 세 번 싸워 세 번 모두 이겼었던 저태양 선수. 뭐 두 번 더 이기면 뭐 그만이지. 네, 이렇게 판단하는 모양이에요. 네. 저희는 상당히 이동 선수 생각이라든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은 아무튼 이 진정한 생각이냐 아니요 경기 복지답니다. 결국은요. 자,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원 경기 시작하자.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재동 선수의 진행입니다. 자, 첫 경기. 자, 본인 입장에서는 아쉽겠습니다만 얼굴 표정은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패상승에 익숙한 선수. 한 경기 졌을 때 더욱더 기량을 발휘하는 선수입니다. 전태양은 내 측면이다 가야죠. 뭐 전태양과 연결되는 거 아니었어요. 첫 경기 그 상황은요. 예, 예, 전태양 선수는 최선을 다한 플레이를 했고 그리고 또 전태양 선수가 만약에 그 세 번째 러커도 동시에 이제 같이 와서 공격을 펼쳤다 해도 전태양 선수가 막았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요. 예, 그러므로 전태양 선수는 이재동 선수의 어떤 전략적인 플레이를 잘 예측을 해갖고 벙커 하나 두 개까지 건설하고 내 자신이 잘 해서 이긴 거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방금 전 채널 치신 분들 뭔 소린가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선수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러커가 중간에 지형에 꼈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재동 선수 경기 뭐 미시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노라고 얘기를 했고요. 경기는 두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위쪽으로 오버로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동.
타이밍 승부 이후에 2세트 어떻게 준비했을지. 네, 확실히 오린 전략은 예, 테란들이 뭐 전태양 선수 그렇고 예측을 하고 수비를 하니까 예, 굉장히 잘 막아낸 모습이고요. 과연 이재동 선수가 1세트에 이어서 준비한 것이 무엇일지. 예, 이번에는 12 앞마당으로 출발을 하네요. 네, 그러면서 뭐 드론 정찰도 보내는 거고요. 뭐 전태영 선수도 1대0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그 현측 선 8배럭이라든지 뭐 거의 요즘 안 나오긴 합니다만 예, 그런 형태로 플레이를 할 수도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드론 정찰 해주는 게 좋겠고요. 자꾸 상대편에 이제 그 배럭스 위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아 이제도. 예, SCB가 좀 한참 맞은 것 같은데. 예. 한참 맞은 것 때 덜 맞았나 봅니다. 아직까지 재력이 남아 있어요. 네, 그래도 더 맞아야 돼요. 어, 예. 네. 야,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게 많이 맞았죠. 네. 예. 일곱 대나 맞았어요 네. 지금. 예. 맷집이 좀 좋은 SCB 같습니다. 네, SCB가 이제 뭐 다른 일꾼들에 비해서 맷집은 더 좋죠. 예. 네. 아, 그래도 또 비집고 들어왔어요. 예. 막타. 야, 두 대만 맞으면. 오우. 네. 야. 이 SCV를 잃긴 했지만 네. 상대가 테크보다는 좀 부약하게 출발했다는 것을 확인한 것만으로 좀 만족을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야, 그래도 예, 정찰 가던 드론으로 상대방 SCV 딱 보고 아, 뭐 11시구나 뭐 위치 알았으면 됐지 라는 생각에 그냥 그거 쫓아가면서 정찰 나가던 드론이 계속 때려가지고 반피 이상을 깎아놓고요. 야, 참 예. 정말 사소한 거지만 놀라운 플레이였습니다. 예. 그 전태영 선수 오늘 뭔가 됩니다. 하여튼 보려고 하면은 10대를 그 만나 있더라도 SCB가 살아서 봅니다. 네, 일단 출발 자체는 지금 기본적인 운영 출발이고요. 네, 역시나 전태영 선수는 원배럭 더블 이후에 투배럭스를 늘리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원배럭 더블 이후에 투배럭스 그 다음에 선 아카데미 해가지고 타이밍 러시하면 그것만으로도 무섭지만 정말 예, 진영수표 예, 진영수 선수가 그 예, 없는 타이밍 억지로 만들어낸 이런 형태로 만약에 더블한 다음에 일꾼 쉬어가면서 머린에 집중할 경우에는 정말 무섭거든요. 네. 네. 오버로드를 한번 잡아볼까 하는 어떤 마린의 움직임이고 네. 본진의 SCV 향기는 꽤 오랫동안 지금 쉬고 있네요. 네, 이제 들어가네요. 네, 그거 건물 옆에 싹 숨어가지고 네. 차례 세 개째 완성. 자, 슬슬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기 시작할 겁니다, 이재동. 야, 저글링을 계속 앞보니까 지금 머린이 굉장히 깊숙이 지금 네. 찔러보는 상황인데. 오! 마린도 살아나죠? 이야. 네, SCV는 그, 본질에 한번 들어가고. 네. 저글링들이 이렇게 와갖고 싸움을 해주게 되면은 머린을 컨트롤을 해주지 않고 저글링이 달라붙게 되면은 머린이 완패를 하기 때문에 저글링 달라붙는 것으로부터 뛰는 컨트롤 보통 사실은 해주거든요. 근데 재빨리 그냥 드론을 1.4 해준 컨트롤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최대한 살아 한번 또 봤습니다. 다른 위도 네. 올라 뭐 건물 올라가나 확인했어요. 머린 3개 잃고 드론 2개 잡고 정찰했고 이건 뭐 테란 입장에서 보면 손해가 아니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이득 많이 본 거죠. 네, 굉장히 그 특히나 그 원베럭스 상황에서 더블 이후에 뭔가 초반 위험을 감수하고 막 이렇게 머린을 아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잖아요. 네. 네, 머린들 초반에 네. 소모해갖고 드론 잡은 건 너무 이득이에요. 다행히 벙커 안 짓고 아카데미를 빨리 올렸기 때문에 머린의 어떤 사거리 업그레이드는 뮤탈리스크가 나왔을 때 대응하기가 쉽겠지만 네. 문제는 지금 이재동 선수의 뮤탈리스크는 좀 더 다르거든요. 업그레이드가 안 된, 그러니까 공업이 안 된 머린이라면 굉장히 좀 휘둘릴 갈 수도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회 처리해서 발업 저글링들 좀 예, 꽤나 많이 뽑았고요. 예, 메딕이 지금 나왔나요? 아, 나왔네요. 예. 메딕이 나왔어도 이게 그렇죠. 예, 저글링 숫자가 많기 때문에 줄여놓기만 해도 뮤탈이 큰 힘 되거든요. 그럼요. 예, 확 이거는 이 정도 규모면 달려들 예. 갈 수도 있습니다. 예, 나오기라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오기라도 하면 절대 안 돼요. 일단 빨벳 향기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거를 확 달려들어 일단 수비적으로 빨려 빠벳 뒤에 있어 빠벳 빼는 게 낫습니다. 예. 아, 파이어뱃이 조금 더 합류가 빨리 됐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머린 두 개 잡고 지금 빠졌고요. 네. 그런데 이제 스파이어 곧 완성돼요. 그 모습부터 전태영도 봤습니다. 침착하게 대응했어 전태영. 예, 네, 일단은 전태영 선수 지금은 당장은 수비 모드로 예, 전환할 수밖에 없죠. 예, 파이어뱃 향기 네. 있었다 손치더라도 저거 갖고 나가다가 둘러싸여서 잡아먹히면 완전 암울해지는 거예요. 이재동 선수가 워낙 부유하게 시작을 한 데다가
어휴, 아, 이건 좀 무리했는데. 네. 자, 뒤에 들어가, 그렇죠. 네, 길 막으면 돼, 길 막으면 돼요. 예. 지금 저 그림은 전태영 선수한테 살짝 당한 거였죠. 네. 네. 들어가서 확인도 할 뿐더러 어떤 털에 찢는 것을 방해한다든가. 지금 메탈리스크를 모으는 데 있어서 아주 안정적으로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게 공업이 느린 전태영 선수가 막아내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요. 네. 더군다나 뮤탈리스크를 쓰는 이재동이기 때문에 또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에스미 힐드 못했고요. 이제 뮤탈 뜨거든요. 참, 예, 이재동 선수가 뮤탈리스크 컨트롤로 한창 그 악명을, 예, 테란 입장에서 떨칠 때는, 야, 터렛 같은 거 있어도 몇 개 안 되는 뮤탈리스크로도 이재동은 빼는 법이 없습니다. 예. 자, 본진은 가면 노릴 것 더 많습니다. 이게 컨트롤 할 수 있는 미탈리스크가 충분히 나왔거든요. 네. 터렛한테 미탈리스크가 얻어맞고. 에스미 너무 놀고 있어 지금. 앞마다 주스리 바쁜 거예요. 지금 너무 놀고 있어요. 전태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전태희 선수의 집중력이 본진까지 한번 가보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네, 이재동이 본진까지 가 손대봤네요. 확실히 중화만큼 이재동 선수의 미탈리스크가 주는 중압감이란 게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예. 네. 아, 좀 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도 전태희랑. 터렛 세고 본진으로 치면 본진은 상대도 더 취약해요. 1세트에서 그렇게 집중력을 발휘했던 전태영 선수가 이거 이재동표 뮤탈이 뜨니까 너무 휘둘리는데요. 네, 그래도 막으면 됩니다. 막으면 됩니다. 어차피 앞마당에 정원이가 다시 컨트롤 가죠. 이재동 그냥 덮습니까? 이재동은 정말 뮤탈을 써야 돼요. 뮤탈을. 정원이 본진까지 불었나요? 이게 정말 지금 이재동 선수의 컨트롤이 무서웠던 건 뭐냐면요. 예, 똘똘 뭉쳐갖고 치고 빠지고 컨트롤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워놓고 컨트롤 했는데도 계속 점사를 해줬어요. 거기다가 지금 투배럭을 빨리 간 의미가 사라졌죠. 뭐 압박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뭐 압박도 안 됐고요. 예, 뮤탈리스크를 살짝 세워놓고 플레이를 해갖고 뮤탈리스크가 자연스럽게 점점 퍼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머린들은 1점 사이즈도 컨트롤. 거기에 이제 체제 전환이 됩니다. 이제 친환경적으로 스러블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재동 테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도의 뮤탈리스크면 다시 한번 들어가서 퍼실리티 짓는거 또 늦추고 지워치 말이죠. 한번 더! 이게 타이밍이 이런 식으로 늦어지게 되면 확장하면서 이제 럭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순입니다. 저그가 이기는 수순을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드론한 타이밍이 또 충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12시에 병력 배치해놨습니다. 언제나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카데미를 먼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팀팩 업그레이드를 부랴부랴 했었고 그리고 차전거리 업그레이드가 또 선 아카데미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늦었어요. 그래서 뮤탈리스트에게 더 휘둘린 감이 있었고요. 이제부터는 이재동 선수가 무리를 안 하는 거죠. 시간을 벌 수 있는 뮤탈리스크 더 이상 뽑지 않고 저걸로 시간 벌어주면서 러커 가고 드론 충원하고 이제 하이브가 하는 판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조여놓는 거죠. 연탄밭. 그냥 조이는 게 아니라 봐가지고 입구 수비 쪽에 투자 좀 덜해 싶으면 이재동은 바로 때립니다. 지금 이렇게 그나마 회심의 안방을 지금 노리고 있긴 한데 지금 시합고가 지금 잘 돼 있거든요. 전태양은 오늘 공중 유닛으로 대한항공 스타리고 시야가 공중 유닛 선발 레이스 드랍십으로요. 보이면 중간 조이 이거 보이나요? 중간 들어가 봤어요. 딱 봤어요. 자, 스커즈 오고 있어요. 이거라도 통해야 되거든요. 지금 내려야 돼요. 이거라도 통해야 되는데. 네. 이게 저글링까지 같이 오기 때문에 이거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오버로드도 오버로드 끝내 잡았나요? 포지션이 들어가야죠. 잡자. 외동. 뮤탈리스크 1.4를 통해서 재미를 많이 봤고요. 없는 툰도 사실 전태현 선수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잘 먹혔어요. 이걸 최대한 지금 이용해야 됩니다. 막힐 가능성이 높았지만은 활용하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지. 러커까지 하면 나갔다 보이는데 러커하고 있어요. 자, 이러면 이재동도 1점도 러커까지 전태현 선수가 거의 무한 공격이에요. 이게 재미를 저글링을 간다. 그러니까 막긴 막지만 막히긴 막히는데도 없는 재미를 지금 만들어냈어요. 지금 얼마나 뮤탈 잡았죠, 로커 잡았죠, 드론 잡았죠, 저글링 잡았죠. 야, 미리 성금 콜로니 하나 그 좋은 위치에 지어놨으면은 됐을 것을. 그걸 안 지어놔가지고 지금 한 서너 배 정도 자원 쏟아 부었어요. 브러치치를 상당 시간 못하게 지금 만들었고 이베스 아껴야 돼요. 근데 참 전태현 선수가 뮤탈에 많이 휘둘려놨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이 정도 상황까지 왔는데 마린이 한 부대 정도 미만이라는 거.
그러니까 많이 힘들 어렵다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끈질김에 끈기 정도 테란입니다. 좀 따라가면 네. 돼요 좀. 네. 거기다가 전태환 선수가 좀 몸이 굉장히 많이 풀려진 상황이고. 네, 디팔레전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는 건데. 네, 가능성은 지금 남아있긴 하거든요. 컨슘이 네. 지금 늦기 때문에. 자, 본질없게 흔들었습니다. 물론 5시가 돌아간다고 하더라도요. 그, 예, 전진이 굉장히 좀 늦다는, 예, 이렇게, 전태영 선수 입장에서는, 아, 굉장히 그, 예, 가슴 아픈 일이네요. 예, 쫙쫙 진출해야 되는데, 네. 쫙쫙. 전진에서 성큼 짓는 플레이,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고요. 네. 예, 무리라면 안 되죠, 이재동 선수도 여기서. 러크를, 디파일럿까지 시간 버는 게 지금 목적이기 때문에. 네. 야, 근데 콘이 좋아요, 지금 전태영 선수가. 자, 거의 왔습니다. 중앙까지 왔거든요. 병력에 소모 없이 네. 왔고요. 뒷발로 없이 이재동이라고 하죠. 못 싸워요 네. 지금요. 그렇죠. 지금 순수 병력으로는 상대하기 힘든 조합입니다. 네. 밀려요. 예. 보이거든요. 게다가 전태환 선수의 병력. 아, 지금 탱크 자리 잡는 어이 컨트롤 굉장히 좋은데요. 네. 전태환 선수. 아 그래도 예, 저 원탱크하고 한 4머리 정도 예, 끊긴 거는 굉장히 아깝습니다 지금. 네, 병자도 깊이 켜면 안 돼요! 컨슘으로 막아, 예, 딥파일러로 네. 어, 패스! 아, 네. 야, 이게, 그래도, 그래도 딥파일러 잡고 죽었습니다. 패스를 죽었지만, 아, 지금 아래 두 개나, 네. 하나 있어요. 아, 이거는, 아, 네, 막혔습니다. 네. 컨슘도, 아, 저희, 나이더 스턴업도 이제 아, 네. 완성이 되었고. 아, 전태현 선수가 정말 그 힘든 상황에서 한 타밍 진출했던 컨트롤까지 왔는데, 결국 딥파일러가 나오면서, 네, 그렇죠. 네. 막히는 분위기네요. 네, 그러니까, 네, 전태현 선수가 그때, 아 무엇보다도 진짜 뒤도 돌아볼 곳 없이 쫙쫙 진군을 했어야지 예 그래갖고 아 저그의 진출로 갔다 완전히 봉쇄를 하는 정도가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도 오늘 전태형은 좀 다릅니다. 네, 다들 그렇죠. 뒤집어도 전태형이에요. 네, 막혔다고 하더라도 전태형 선수에게 긍정적인 것은 병력을 지금 잘 살리고 있는 네. 점이거든요. 한방 병력은 유지되고 있어요. 야 이거 네. 뒷발로 와야죠. 탱크 위치가 굉장히 좋은데요. 예, 네, 그러면서 지금 전태형 선수가 예, 굉장히 생산력이 아주 우수합니다. 예, 예, 병력들을 갖다가 컨트롤, 아, 예. 지금, 이 지역에서 나오는 러커로는 저 탱크를 못 잡아먹기 때문에 지금 본진 한마당에서 나오는 병력으로 이거 거절해야 돼요. 예. 이재동 선수도. 그래도 컨트롤로 싸우는 컨트롤로 병력도 없습니까? 예, 저 탱크를 마저 지금 걷어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네. 걷어내기만 네. 하면 이재동 선수. 걷어내기 갑니까? 예, 이재동 선수 분위기 되는 거죠. 네. 아 오히려 후속 병력을 예. 끝내요 후속 병력. 아, 얼어 이거는 전태 병력들인데 움직이지 왜 얼어 있으니까. 네, 예, 저거는 이제 전태현 선수죠. 랠리 포인트에 나와 있는 병력들이고요. 예. 예. 전태현 선수가 랠리 포인트를 이 지역으로 다들 잡아 놓은 거예요 지금. 아 이런 식으로 지금 전진을 막는 거고요. 네. 예, 지금 나름대로 전태현 선수가 예, 유닛 배치가 괜찮았고요 지금. 근데 아 전태현 소수병 대비도 움직이면서 꽤 많은 대비를 주고 있어. 1시와 5시에요. 단독 탱크만 올라옵니까? 병력 다 죽으면 단독 탱크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탱크 병력은 사실 여기를 날려버려야 그래도 적의 힘, 그러니까 역전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예, 예. 예 아직까지 그 전태현 선수가 물이 오르기 좀 전 타이밍. 러커 다 죽었어요. 예, 예까지는. 러커 다 죽었어요. 예. 동시에 두세 군데에서 이제. 전투를 펼쳐주면서 정시험씨 컨트롤해주면 전태현 선수 실수를 굉장히 네, 많이 하는 네. 선수 지금 이재동 선수도 아까 그 후속 끌어주는 거 좋긴 한데 이거 걷어냈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 지금 거의 밀리는 분위기예요. 네. 네. 빨라요. 7시간, 아니, 5시간 밀려서는 이재동 선수가 비탈로 네. 재미봤던 거 이게 경기 자체를 그르치게 되죠. 다크섬 이상하더라도 다크섬 이후에 싸울 병력이 없습니다. 이재동 멀티태스킹이 네. 좋은데요 전태현 네. 미니맵 잘 보고 있고요. 자, 러커 대기가 전재단입니다, 다무시는요! 네. 네. 정말 그, 네. 전태현 선수가 지금 정말 잘해주고 있는 이 측면은, 디파일러가 저그 본진에서 수비하는 데 사용됐을 경우에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네. 네. 아... 약간씩, 예, 전태현 선수가 그, 컨트롤에 신경을 좀 덜 쓰더라도, 네. 이거는 기세는 계속 몰아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재동 선수가 여기에서 너무 그 전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전태현 선수가, 계속 살아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확장까지 가져가요. 물론 이재동도 여덟 번 수가 있습니다만. 아 이렇게 힘들게 걷어내네요. 네. 아 이제 네, 너무도 강력한 너무도 그 맹렬한 테란의 기세였기 때문에 이거 막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전태현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12시 멀티를 만약에 돌린다고 하자 했을 때 사켓만 안 주면 이건 테란이 예, 이영호 선수가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게 이기는 시나리오 가는 네, 거거든요. 예, 취소도 바깨... 지금 못했고요, 여기. 사케스턴은 분명히 이제 예. 다음 턴은 전태희 빨라요. 사케스도 힘들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태희 선수가. 자, 그러는 가운데 앞마당.
자, 전태양 분위기는 12 돌아가면 뒷심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태양 이재동이 무엇보다도 지금 이재동 선수가 울트라로 갈 수 있는 판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어떤 자원의 여력을 만들지 못했거든요. 네. 지금 십몇 년 살았고 전태양 선수 몇 년 프로 게임하면서 이재동을 한 번도 못 이겼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예, 5시 앞마당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케스가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네, 그 전에 12시가 돌아가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머린도 이제 공사마비 굉장히 빠른 네, 타이밍이 돼가지고 예, 저그가 저 예, 느끼는 이 압박감이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12시 쪽에 피해를 받지 않는 가운데 센터를 테란이 점유하고 이재동이기 때문에 이게 예,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지금 예, 테란과 저그의 어떤 관계라고 봤을 때 이게 테란이 좋은 거예요. 예, 예, 좋은 점. 아, 그냥 테란이 좋은 거예요. 아, 로커 내기를 그냥 우격단장을 꽂습니다. 예. 뒷발로 없을 때 뚫어버리는 건 아예 빨리빨리. 예, 로커 3개였던 것 같고요. 예, 3개였나요? 아, 정말 이재동 선수 너무 힘든 싸움입니다. 예. 자, 파벤시 있기 때문에 차례차례 들어가요. 이거 위기인데요. 네, 러커 번호만 기다려 다 주십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여기를 사케스를 돌려도 힘든 싸움이 네,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못 돌려요 지금. 네, 이재동 몸이 들썩들썩거리고 있어요 지금. 네, 네, 정수석에도 몸이 들썩들썩거리고 네, 있어요. 전태영 선수가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서 본진과 앞마당 자원이 말라가고 있는 이런 그림이라면은 예, 저거 희망이 있죠. 근데 12시가 지금 돌아가고 있기 그럼요, 때문에 예, 전태영 선수 이거 무서운데요 지금. 네, 신별로 없다 이재동 이미. 전화 이재동 집이 결국은 빠질 거예요. 배틀 잡고 어, 지우개! 아, 예, 지우개 빨리빨리 깨야죠. 이거는 빨리. 정말 악몽입니다. 네, 이거 드롭 지금 상황에서는 전태환 선수가 워낙 압박이 거세기 때문에 드롭범을 타이밍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우개는 너무나도 치명적입니다. 아, 드랍칩! 드랍칩! 저렇게 견들고 있거든요. 그 봤어요? 이 정도 봤어요? 예, 예, 만약에 파이벳이 있다면 또 이 미네랄 뒤쪽에 좋은 위치에 기가 막힌 위치 선정, 기가 막힌 위치 선정이에요. 지금 12쇼에 대한 피해, 아, 12쇼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거 센터를 지금 여력이 없고 막다가 지금 일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 이로크가 뭐하면 얘네들이 싸워야 되는데요. 싸워서 센터를 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원이 먼저 바닥나는 쪽 이재동입니다. 원래 이럴 때 저그가 이기는 시나리오는 테란의 자원줄에 막불을 놔야 되거든요 사실. 네, 드랍이라도 뭔가 그렇죠, 해야 되는데 이미 여력이 없나요? 병력 그만 네, 거의 더블 스코어예요. 예, 네, 러커와 뭐 디파일러를 뭐 드랍 돼가지고 뭐 서플라이 디포라도 뭐 1거에 대여섯 개 소막 부서주고 이런 걸 놔준다든지. 네, 인구수가 지금 뭐 거의 2배 이상이에요. 예, 예, 센터를 지금 테란이 완전히 잡았고 자원도 넉넉하고 탱크들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업그레이드까지 앞서 있고요. 네, 정말 예, 이번 그 대한항공 스타리그 36강에서 로얄로더들이 많이 무너졌지만 다 무너졌습니다 예, 지금까지요. 정말 경험과 어떤 가능성을 봤을 때 사실 전태환 선수가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 있었는데 대진상 예, 가장 어려운 게 전태환이었거든요. 오늘 경기력이 지금 그 상대전적에서 앞서고 있는 데이터에서도 앞서고 있는 이재동 선수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고 네, 있어요. 100% 지금까지 어미의 말씀대로 매년 한 번씩은 이재동에게 접고 한 번도 못 이겨봤어 이재동에게. 가장 결정적인 스타일이고 36강에서 네, 일 한 번 됩니까? 현재, 현재 움직임은 이영호 선수 네, 못지않은 그런 네, 예, 경기력. 원래 되는 날에 네, 전태현 그랬어요. 되는 날에 전태현은 네, 맨날 이재동 이영호하고 이제 비교당하고 예, 이영호보다 더 어리니까 예, 이영호 갖고 있는 모든 네, 그 예, 최소 어처구니 바뀔 것이다. 근데 그건 못했습니다만 네, 일곱 번째 스타리그를 맞는 이재동 선수가 골든마우스 이후에 4회 우승 네, 예선을 거의 안 가는 이재동이 지금 예선 바라보게 생겼거든요. 그럼요. 하지만 경기 아직 예, 안 끝났고 아, 웬 그 예, 한두 대 맞았으면 죽었을 저글링이 HP를 반 가까이 회복하면서 현재 단계에서는 예, 예, 사케스를 가져가도 모자를 판에 12시라도 안 줘야 가능성이 되는데 네, 지금 12시 자원 돌리게 만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3개수도 안정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3개수도 계속 견제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우개는 계속 유지됩니다. 본체도 가능해요. 전 탱크 전 럭커부터 잡아요. 럭커부터 계속 잡아요. 네, 네, 한시 쪽의 탱크는 좀 빼왔어야 되는데 이건 좀 아까운 탱크네요. 지금 상황에서 전태현 선수는 5시 앞마당만 안 주면 돼요. 삭겠으면 안 주면 뭐 이 경기는 역전이 나오기가 네, 굉장히 힘든 네, 시나리오입니다. 플레이그도 나오기 어렵습니다. 지금 플레이그까지 안 나왔어요. 이재동 선수의 플레이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잔실수 같은 것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재동 선수가 압박을 심하게 느끼고 있고 경기가 어렵다는 네, 거예요 지금. 지금은 5시 앞마다 압박 가주면서 다시 한번 지우개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재동 선수는 거의 살아나기 힘든 네, 상황이 돼버려요. 그렇죠. 예, 베스트리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힘든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베스트를 어느 정도 내주더라도 이재동 예, 선수의 자원줄을 말리면은 예, 이건 가는 거예요. 예,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 그냥 밀 수 있거든요. 네, 아, 이재동 이거 자, 밉니까 밀 수 있어요. 아, 뒷발로 한 방에 죽고요. 바로 이게 로얄로드 힘입니다. 될 때 로얄로드는 이제 지우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네, 플레이가 한 번 하니까
막다칠 수 있으니까 지우개, 지우개 들어가는 거예요. 지우개 경기 위에 사실상 최고의 자원치료가 지우개. 아 이거는 지우개. 정말 저태양 선수가 이재동 선수 상대로 지금 가장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이재동 선수가 전태현 선수에게 압도당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거는 완벽하게 압도당하고 있는 그림이고 야, 이제 플레이그를 몰살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재동은 네, 요즘 들어서 아, 이쌍이 흘립니다, 이재동. 네, 요즘 들어서 이쌍이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역전승 그러니까 말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역전승을 종종 일구어 냈기 때문에 이재동이 졌어 라고 말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이긴 네. 하겠죠.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네, 한시 앞마다까지 또 가져가고 있고 네. 이렇게 견제를 하는데도 힘에 미칩니다. 지금 전태현 선수가 굳이 탱크를 모으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목독체제가 아니거든요. 목독체제를 가입이 여력이 없다 보니까 네. 베스트만 모여도 되거든요. 자, 그 전태현 마지막까지 침착만 하면 됩니다. 협동심만 이기면 거의 대여잡았죠. 이 경기는 전태현 선수 거의 네. 8대2 9대1까지 만들어놨어요. 이것도 이재동 상대입니다. 다른 선수 상대 백백리스탕의 대표주자 이재동 상대예요. 본진 위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일단 다섯시가 자원줄 당한 본진이에요. 네. 지금 전태현 선수가 굉장히 정교한 이런 가난한 것도 가난한 것 이재동 선수 인구수 45입니다. 네, 3배 트리플 스코어예요. 더블이 아니라 트리플 스코어예요. 네, 전투 자체는 이재동 선수가 유효한 전투를 많이 하기는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저글링과 스커지 던져갖고 뱃술 지르는 플레이 등등 이거 다 좋긴 다 좋아요. 근데 예, 전태양은 자원질이 계속 늘어나면서 병력이 계속 생산되고 있는 거고 이재동은 네. 계속 쥐어짜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예. 이재동 선수는 여기만 민다고 해서 끝난 일이 아니에요. 여기 밀고 12시도 날려야 그나마 희망에 관해서 그것도 여기가 지켜지는 가운데 말이죠. 근데 5시를 보면 버틸 방법이 있습니까? 아 정말 이게 이재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끄는 거 이런 이 상황까지 오는 거지. 아, 또 지우개! 또 지우개! 아 이게 지우개가 그냥 지우개가 아니에요. 네, 막 지우개가 머릿속을 지우고 있어요 지금. 거의 절단 분위기입니다. 거의 손발이 잘려나가고 있어요. 막다 쳐줄 병적이 없습니다. 플레이기 막은 야, 무든 저 베스를 정리를 못해 이재동 형 못하게 하는 거. 아 정말 이재동 선수가 이걸 예상 가는 건가요? 자 보조 경기장 갑니까? 결승 무대에서 놀아야 될 이재동이 이번 보조 경기장 가게 생겼어요. 네, 네 본팀과 앞마당의 자원은 거의 다 떨어지고 있고요 이제. 네. 네. 아니 근데 지금은 이제 베스를 줄여주는 게 아주 네. 큰 의미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네, 여기에 철이 날아가고 이제는 이재동 선수가 뽑아낼 자원의 여력이 네. 없습니다. 예, 예, 전태양 선수 예, 지금부터는 교체면 됩니다. 무조건 정말 전태양 대열을 지금 낚았어요. 예, 수비만 그리고 수비만. 야, 예, 예선 또는 36강 이런 자리에서 김태경을 잡거나 이재동을 잡거나 예, 이런 선수들을 벗어 올라갔고 4강 쭉쭉 가고 예, 제일 정말 이재동을 바로 2대0으로 잡아요. 네. 저희가 그 대한항공 스타리그 36강을 진행하면서 우승자 뭐 4강 이런 급의 선수들만 올라가고 예선에서 파란을 일으켰고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던 첫 진출자들 신의 선수들 줄줄이 나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그 로얄로드의 가능성을 전태양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전태양 선수가 파란을 일으킬 모양입니다. 네. 위메이드의 정말 강력한 이윤열, 박성균 이렇게 테란을 보유하고 있는 위메이드의 그 강력한 테란 라인에서 테란 에이스는 이윤열도 아니고 박성균도 아니고 전태양이다. 네. 예, 그런데 그 전태양이 09년도까지 승률 33.4% 이게 뭘 의미했습니까? 전태양 선수 압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력이 부족했던 건 그렇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이재동을 꺾으면서 전태양에게 예, 전태양이 벌어들인 소득은 16강 진출과 단순한 2승이 아니에요. 네. 예, 이런 자리에서 이재동을 꺾었다는 그 승리의 기억 정말 전태양이 그야말로 전태양이 두 배 세 배 강해지는 순간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나이는 한 살 한 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만 실력은 이렇게 한 경기 한 경기를 통해서 세 배 네 배 늘어날 수 있어요. 전태양 선수 16강 진출 소감 로엘로도의 가능성을 이어가는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생애 처음으로 스타리그 올라오게 돼서 영광이고 위쪽에 제동이 형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네 되게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네 오늘따라 운이 많이 따라줘가지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그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는
뮤탈리스크 휘둘리고 그 머리를 잃을 때만 하더라도 좀 쉽지 않은 경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은 어떤 생각을 했었나요? 네, 저도 상당히 불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운이 좋게 드랍십이 말도 안 되게 이득을 많이 보는 바람에 네. 거기서 생각하고, 제가 유리해졌던 것 같아요. 예, 아, 그건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었고 예, 드랍십을 뭐 떨구는 예, 그 플레이 그리고 그 머리 매듭들이 좋은 위치를 찾아 들어간 이 플레이 덕분이 자신의 플레이 덕분이었던 거지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네. 현대 선수 앞으로 16강 가서 네. 8강 4강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아 로얄로도 한번 믿어봐도 되겠습니까? 로얄도 유일한 지금까지 유일한 희망이거든요. 가능성 있겠습니까? 네 꼭 네 로얄로도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꿈 중 하나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갔으니까 꼭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16강 진출 축하드립니다. 16강 진출자 전태양 선수였습니다. 아, 조일장과의 경기도 사실 3세트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 받아치면서 그렇죠. 올라왔거든요. 네,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수는 매 경기 한 경기 한 경기가 양분이 돼가지고 계속 자라나는 느낌이거든요. 특히 오늘 이재동 선수와의 어떤 대결이 이 전태양 선수에게는 굉장히 큰 양분이 됐고 앞으로의 어떤 경기를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정말 네. 이제는 태양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전태양 3 예선부터 전부 2대1로 올라왔는데 가장 힘든 이재동과의 경기는 2대0으로 잡았어요. 네, 네. 아, 참 로엘로도 후보 9명 중에서 예, 6명 벌써 예, 그냥 첫 판에 또는 두 번째 대부분 나가 떨어졌고 예, 지금 두 명의 후보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그 선수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야, 근데 야 이번 시즌 16강은 로얄로도 없이 하는 거야? 네 로얄로도 후보 없이 하는 거야? 속으로 생각했는데 전태양이 해주네 전태양이 네. 전태양 선수가 16강 태남 플레이어로서 진출했습니다. 아 이러면 이제 아, 16강에 진출한 선수들을 정리해 볼 텐데 아 테란이 자 마지막에 또 힘을 발휘하면서 6명까지 올렸네요. 자 주요장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경기 갈라 이재동 떨어뜨렸죠 네. 장면이요. 그러니까 이재동 선수가 뮤탈리스크를 어느 정도 재미를 보고 이것도 파악을 했었는데 참 아쉬운 점은 스쿨지를 좀 띄워놓지 못했다라는 거. 예, 그 부분이 이재동 선수에겐 좀 아쉬움이고 어쨌든 병력 자체는 막을 수 있는 병력이었는데 전태양 선수가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정말 그 큰 효과를 봤어요. 네. 저 어째치를 하이브 가고 이제 딥발로 가고 이게 저그가 이기는 시나리오로 가는 건데 여기서 이게 엄청난 효과를 본 겁니다. 예, 이제 메딕이 이제 두 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메딕의 만화도 막 고갈라고 막 이런 상황을 이재동 선수들이 뻔히 알기 때문에 저글링 계속 그냥 쏟아 부어갖고 이제 제압해 낸 거였는데 머린 숫자도 점점 줄다 보니까 메딕이 아무리 만화가 적어도 머린들 계속 치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글링 한두 개가 툭툭 치는 건 정말 오래 버티죠. 네, 예. 기가 막힌 위치 선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6강 한명 선수가 또 진출될 텐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테란 쪽 이제 6명의 선수. 아, 네. 저거 이 쟁쟁한 선수들 가운데 이제 이재동이 없어요. 네, 정말 그 택뱅 리쌍 가운데, 아, 이영호, 송병구, 정말 그 특히나 이번 그 시즌은 테란 진영의 어떤 그 치열함이 아주 그 눈에 띄네요. 네, 그러나 진짜 이영호가 지난 시즌 그 다른 모든 테란이 부진할 때 혼자 우뚝 서면서 우승을 예, 차지하자. 다른 태양들이 이제 다른 그 테란들이 예, 태양들이 아니라 테란들이 또 이제 자극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최다 진출자를 내고 뭐 이러고 있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프로토스가 좀 예, 웃고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테란이 최다 종족을 예, 16강에서 차지하는 시즌에는 토스가 우승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네. 자 다음 주제 마지막 주차거든요. 36강 다음 주제 진 여러분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수요일에는. 박찬영이 버티겠습니다. 아, 박찬수, 이동준 선수가 아, 이제 웅진의 테란. 이동준은 뭔가 해야죠, 웅태. 그렇죠. 그 웅진 세 명의 테란 가운데 이제 유일하게 이제 남았거든요. 네,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KT 로스트 분위기 워낙 또 좋아서 네, 오늘 그 전태환 선수였던 경기 때문에 박세영 선수도 힘 받겠네요. 네, 했다면 올킬 기록하고는 이재호 선수가 다음 주 출전하고요. 김태균 그리고 김명우가 한판 대결을 펼칩니다. 자, 엘조까지 경기를 펼치면. 16명의 선수가 이제 확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6강 오늘 자 이재동 선수가 이제 탈락했습니다만 전태영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힌 위치 선정과 플레이로 이재동을 제압하면서 로얄로드의 꿈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엄정태영 게스트 정영주였습니다. 아 그리고 앞서 러커 관련한 건 아마 e스포츠 전문 웹툰이라든가 다양한 유튜브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영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and her to be working like that. Soon you'll see that everything will work out for me. So keep your promises you promised to me. Oh, you're just a phone call away. Try to understand if I decide to take it slow. Will you take me by the hand or find someone who